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오늘 대법원 결론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세 인물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부분 부분 살펴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건데 2심, 항소심 25년 200억 원, 그리고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자,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었는데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2심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1심은 5년의 실형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1심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파기환송심으로 커졌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죠. 파기환송의 이유를 보면은 뇌물 혐의 유죄 분리를 선고를 하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형량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요. 일부 혐의 무죄. 이 부분이 이제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는 조금 감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뭐 20년 이상 다른 이제 판결도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불구속 상태인데 2심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다시 구속 상황으로 할 것인가, 다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검찰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년여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년 10월 이후에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그 선고 느낌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법의식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예.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천일 만에 판결이 났다 그래요. 예. 일단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 일각 특히 소위 태극기 세력에서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데 감옥 갔다 이러면서 매우 억울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로 인해서 이제 사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말 세 마리와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작업 이 부분이 이제 뇌물과 또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좀 그런 점 은 그동안에 지난 그 이재용 부회장의 항고심의 2심 재판에 예.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 예. 이 부분도 어쨌든 이제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번 판결로서 일단락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동정범, 공범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물론 형량 몇 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형이 확정이 된 상황이 됐고 문제는 이제 이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 것인가. 뇌물 부분을 맞다고 봤고요. 말 세 필의 가격이 한 34억여 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 뭐 보험료도 무려 2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의 취지로 최순실과 이제 공범이기 때문에 최순실 따 정유라에게 제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이제 경영권 승계에 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특혜성 대접이다 어떤 그 특혜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뭐 짧게 리포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뇌물 분리 송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강요 협박 부분의 무죄 이재용 씨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뇌물이 삼성의 돈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50억 가까이가 추가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횡령과도 연관성이 있고 근데 또 살펴볼 분 중요한 부분은 재산 도피 해외 재산 도피 과정은 또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안도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만약에 재산 도피 부분까지 유죄가 났으면은 파기 환송이 돼가지고는 다음에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가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지금 뭐 어쨌거나 이재용 회장으로서는 최악의 경우의 수를 일단 맞기는 했지만은 예.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정은 아니지만 뭐 불리하게 됐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려워졌다. 일단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말세필 소유권을 삼성에서 최순실한테 넘겨준 게 맞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 세필이 비타나보이 라우싱 살씨도 아마 이름이 그렇게 될 거고 세 마리 몸값이 36억이나 하거든요. 예. 근데 얘들을 어떤 뭐 등록상으로 등록부상으로 최순실로 기재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박상진 사장이랑 최순실 씨 간에 나 줘 말어 이렇게 뭐 입씨름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태 터지고 나서 마필 관리사를 중간에 두고 이렇게 무슨 말 교환 계약을 맺었다든지 위탁 계약서를 쓰라 그랬던지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정황 증거를 가지고는 추론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급심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이거를 정리를 해줬고 이래버리면은 뇌물 공여한 액수가 50억이 넘어버리고 회사 돈을 갖고 뇌물로 공여를 했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도 50억이 넘어버리잖아요. 근데 횡령한 금액이 50억이 넘어버리면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현안은 무슨 소리냐면은 동계스포츠재단과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다가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현안이라는 게 없었어.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뭘 청탁했는지 모르겠어. 부정한 청탁 없었어.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반대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쌈바 사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삼성그룹의 어떤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을 합병을 해가지고는 중간에 삼성전자를 매개로 해서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를 하는 거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사주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겠다는 게 쌈바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 이렇게 봐버리면 대법원에서 향후 진행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물론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증거자료가 제출되고 진행이 되겠지만은 예. 일단 부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잠시 후 따로 좀 떼서 살펴보겠습니다만 형량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것을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 뇌물 혐의와 관련돼서는 이제 1심에서 5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년일 경우에는 현행 법상 이제 그 집행유예가 3년 미만이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5년에서 감경이 되면은 3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삼성은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는 징역 예.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려면은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예. 되거든요. 그런데 50억 이상의 횡령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고, 예, 그 뇌물죄도 뭐 일단 액수가 늘었고 삼성의 예. 경영권 승계 현안이 인정이 된 이상 뇌물을 뺏긴 게 아니라 딜을 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 불리하긴 해요. 하지만 예. 법정형은 법정형이고 어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뭐 횡령액은 이미 회사에 다 변제를 했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는 예, 장량 감경이 된다면은 장량 감경을 해가지고는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를 하면서 또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삼성 측에 뭐 100%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게 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차라리 그냥 실형 선고를 받아버리면은 뭐 포기를 하는데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의 어떤 조바심은 앞으로 뭐 한 1년 최소 1년은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월 1년은. 그런데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뭐 삼성이 뭐 재력도 있고 하니까 이 재판을 계속해서 이제 구속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신상이 자유로우니까 길게 끌고 가면서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뭐 일단 신상이 예. 자유롭다는 거는 파기 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실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최소 걸릴 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시간을 끌어간다는 거는 상고를 계속해서 어떤 다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파기 환송된 취지 말고 파기 말고 다른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상고를 반복하게 예, 되는 경우도 예.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렇게까지 재상고까지 하는 경우는 봤지만은 이게 막 두 번 세 번 그렇게 반복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기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봅니다. 예. 자 오늘 뭐 선고 자리에는 불출석 다 했습니다. 물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이렇다 할 의사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고 물론 그 대변인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은 앞서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입장 발표를 하긴 했는데 뭐 예상됐던 재판 결과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메시지가 과연 없을 것이냐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재판에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도 침묵을 지켜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에 뭐 지금 일각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뭐 사면이 된다던가 네. 이랬을 때는 뭔가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차라리 형이 빨리 확정이 돼서 사면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이제 고등법원에서 빨리 판정이 나오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면을 받으려면 예. 최종심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번에 파기환송돼서 2심이 다시 열릴 텐데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뇌물죄는 따로 선고해야 된다. 지난번에는 합쳐서 선고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두세 달 안에 항소심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보수 세력 일각에서 또는 이제 여론이 있겠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국민 여론을 보면서 이제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파기환송심이 보통 뭐 6개월 짧은 걸린다는데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좀 이르게 보면은 올해 안에 연말 안에도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 이런 시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정농단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남은 재판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3개예요. 예. 이번에 뇌물 말고도 특활비 수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이 바뀔 때마다 액수가 조금 늘어나는데 한 36억 정도를 수수했다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횡령으로 기소가 된 부분이에요. 국고 손실죄는 그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받고 회계 직원 그다음에 뇌물성은 인정이 안 됐어요. 대가성이 예. 그다음에 그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공선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이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근데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거는 이미 2년이 확정이 됐고 이번에 파기환송된 게 뇌물이니까 남은 게 이제 특활비 재판인데 특활비 재판은 항소심에서 5년이 선고가 됐고 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가만히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았고 검찰이 상고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것도 앞으로 이제 선고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기소가 안 되고 이렇게 시차를 두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한쪽이 구속기간이 만료 가 되더라도 다른 게 확정돼 버리면은 이제 미결수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서 못 나가고 지금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예. 이것도 어떤 구속 기간을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예.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기소가 시차를 두고 나중에 돼 가지고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조리함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앞서서 뭐 항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사면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이제 박창환 교수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하고, 물론 뭐 조국 후보자 가장 큰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문제도 이렇다 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이 만약 조금 부진해서 내년 총선에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물론 가정을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카드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이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건데요. 네. 좀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려워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서 보수 세력을 둘 셋으로 쪼갠다. 예. 그러면은 여당으로서는 보수표가 분열되니까 상대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법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적인 동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설사 그런 생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국민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지 이 사면이 될 텐데 촛불 정부라고 자처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국민 민심을 등지고 사면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과연 민심이 여기에 동의를 해줄 건지 네. 제 생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두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한일관계, 남북관계 여러 가지 굵직한 사안들에 대처해본 그런 그 방법을 보면 굉장히 원칙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네. 촛불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면을 한다. 자, 이랬을 경우에 과연 그 지지층이 도덕적인 어떤 그 신뢰를 문재인 정부에 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점도 소위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지지층을 갖다가 또 이완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네. 즉 득보다 실이 더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 기획사면론이 여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특히 바른정당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저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